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에서 디지털인문학, 융합인문학, 응용철학으로 HK 교수를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HK 플러스 사업단 아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생사학, 메타버스에 기반한 생명 존중 네트워크 구축 연구 수행 및 사업단 업무 수행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제 기억에 작년에 선정되었던가 재작년에 선정되었죠. 거기 작년이라고 합니다.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고, 대학원 생명교육 융합전공 협동과정 교과목 담당을 하시게 될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을 하신다고 하고요. 인문사회 기반 융합 프로젝트 참여 경력, 김병준, 유인태 다들 많으시죠? 쟁쟁하시죠? 글로벌 학술 활동 및 교육 경력, 글로벌은 김병준 선생님, 유인태 선생님도 있으시긴 하죠. 그다음에 국제 점유학술 지실적. 요거는 김병준 선생님만 있네요. 그렇죠? 여기 박준식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있어.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즐거워.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워크샵, 교육 관련된 소개입니다. 하나는 저희도 잘 아는 분이시죠? 차주황 합열사 교수님께서 지금 원래 서울대에 계시다가 홍콩대로 가셨던 차주황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DH 워크숍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영준 선생님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홍콩대학교에서 5월 29일, 6월 2일 사이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온라인으로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른다고 하고요. 여기 강사진들을 보면, 강사 선생님들 보면 뭐, 저는 거의 다 이름을 다 들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 다, 네, 그 논문도 많이 읽어봤고, 한국학부터 한국학 아닌 것까지. 그래서 이제 뒤에 한국학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문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다양한 그 강사진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스탠퍼드 계신 선생님 여기 파란색 머리에 저 이제 러시아 아마 그 국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저 기터브에 많이 자료 올려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발음을 못하겠다. 하여간, 저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내적 친밀감을 많은데요. 한번,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 홍콩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차주환 이상입니다. 선생님, 저희 댓글도 잘 달아주시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좀 해주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어쨌든, 좀 온라인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도 이제 디지털 문화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조금 이래저래 많이 해보도록 노력해야죠. 저희 쪽에서도. 무상봉사로.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무상봉사로 돌아가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시리즈도 조만간 어떻게든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거는 디지털 휴머니티 서머 인스티튜드 2023은 네, 이것도, 캐나다였던가요? 네, 제가 올렸는데요.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교는 이제 밴쿠버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옥스퍼드를 갔는데 거기 유럽에서 굉장히 큰 DH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 여기도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서머 인스티튜트잖아요. 그래서 이건 북미에서 거의 제일 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학술대회인데 이제 교육 위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랑 오프라인 5일 온라인으로 한주 진행하고 그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한주 진행하고 다음 주가 온라인이군요. 네, 그래서 진행을 받고 있고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포함해서 다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은 아직도 좀 등록 기간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또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는 제일 크다고 해요. 북미 안에서는. 네. 저도 미국은 아니지. 캐나다 가고 캐나다. 싶어요. 북미를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내년에 다 같이 가는 걸 전 꿈꿔봅니다. 내년에도 못 가요. 애 키워야 돼요. 네네. 왜 가지 이러신 말고. 거예요? 다들 다 왜. 가지 마시고요. 유인태 선생님은 가세요? 안 갑니다. 같이 가지 맙시다. 우리 김병준 선생님을 파견해요. 알아서 알맹이들만 쪽쪽 빨아가지고 우리한테 넘넘넘넘 먹여주세요. 네. 맨날 알겠습니다. 때가 돼가니까 미쳐가고 있어요. 네. 이제 마무리 해야지. 네. 어쨌든 오늘 한 15일 만에 DH 뉴스 시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저희가 교육 콘텐츠로 거의 뭐 일주일에 3편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올 거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좀긴 호흡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기획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